연예인 아니에요? 아이돌 아니에요? 아이돌이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. 형님 너무 또 잘생기셨어요. 저는 서울라이트 준이고요. 저는 제제라고 하고요. 데일리 뷰티 메이크업부터 하트 메이크업도 하고 커버 메이크업도 하고 수분장 메이크업도 하고 있습니다. 자주 쓰지 않는 보라색 컬러의 섀도우를 오늘 써보도록 할 거예요. 이렇게 안쪽으로만 소심하게. 조진웅 커버 메이크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갈색 가이드 펜슬로 조진웅님의 쌍꺼풀 라인을 잡았어요. 오, 갑자기 귀신이 왔어요. 그 이상한 신념 같은 게 생기거든요. 저 왕자는 이미 죽었어요. 이정재 씨. 왜 또 죽고 싶은 얼굴인 게냐. 마이크 잭슨 너무 똑같아. 오 마이 갓. 저희가 안 지는 한 10년 정도 되게 오래된 친구입니다. 평상시에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는데 저희끼리 하고 노는 거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크리에이터로 한번 영상 제작을 해볼까? 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와~ 저희가 플로인 처음 할 때 아 이게 계기가 된 거예요? 네, 거의. 와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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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 이게 제일 데뷔시에 나간다고? 구독수가 20만인데 120만이 조회를 했어요? 네, 바뀌었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구독수가 120. 그런 반응이 올 때 가장 영상 제작을 하고 크리에이터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좀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.